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간단한 자취 한 끼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냉장고를 털어서 한 끼를 해먹는 건데요. 재료를 추가로 사진 않을 거예요. 그냥 냉장고랑 있는 재료들로만 그냥 진짜 초간단으로 해먹을 거예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위에 젓갈들 있고 김치, 치즈, 베이컨, 뭐냐 이거, 된장. 베이컨으로 볶음밥을 만들면 맛있겠지만 저거를 까면은 또 냉동실에 소분해를 해서 넣어놔야 되는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버섯이 유통기한이 이제 곧 갈랑말랑합니다. 먹다 남은 밥 한 공기, 볶음밥 위에 치즈 한 장을 쓰겠습니다. 볶음밥을 만들어야겠어. 양파도 하나 꺼내고, 양파도 곧 있으면 생을 마감하겠네요. 여기 계란도 있으면 완벽할 텐데. 아, 찍는 걸 깜빡했어요. 양파가 썩어가지고 절반을 다 도려냈거든요. 양파는 물기가 나와가지고 볶음밥 하기 안 어울린다 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양파에 물기를 빼줄 거예요. 오늘의 메인 재료는 버섯이에요. 버섯도 잘게. 오늘은 건강식이네. 버섯도 이렇게 잘게 다져주면 재료 준비 끝!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으셔도 돼요. 햄도 넣어도 되고 참치도 넣어도 되고, 항상 저의 요리는 맘대로. 기름 안 두른 마른 팬에 양파 먼저. 센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불. 이렇게 볶다 보면은 뭔가 짜장 소스 냄새처럼 약간 그런 게 나거든요. 막 팬에 갈색 같은 물이 달라붙어서 나온다 하면은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주고 양파를 섞어주고, 조금 지나서 물 조금 떨어뜨려주고 양파 볶아주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주면요 양파 색깔이 점점 갈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캐러멜라이징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양파의 단맛하고 감칠맛이 극대화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양파의 수분은 쫙 빠지는 거죠. 갈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버섯을 넣어주세요. 버섯에서도 수분이 나오겠죠? 여기에 저는 후추간만 살짝 해줄게요. 그 다음에 재료를 한쪽에다가 이렇게 놔요. 팬 반대쪽에 기름을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찬밥 한 공기. 이때는 국자로 하는 게 편해요. 펴줘요, 뭉쳐있는 밥을. 찬밥으로 하면은 이렇게 고슬고슬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뜨거운 밥으로 하면은 질척거려져요. 밥알이 잘 뭉치더라고요. 밥이 고루 퍼졌으면 밥에도 살짝 소금도 한 꼬집, 그 다음 또 섞어주세요. 이제 한쪽에 모아뒀던 재료와 섞을게요. 그 다음에 밥을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간장을 한 반 스푼 정도 해서 바로 섞어주세요. 밥 아래에 간장을 붓는 게 아니라 프라이팬 한쪽에다가 간장을 섞은 다음에 간장이 조금 졸아들게. 이게 실컷 수분 빼려고 이렇게 양파도 따로 볶고 밥도 이렇게 볶고 있잖아요. 근데 간장이 수분이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다시 질척거려질 수가 있어요. 와, 싱겁네 하고 간장 더 넣으면 밥 떡대요. 소금으로. 여기 슬라이스 치즈 한 장 얹어주면 끝.
지속 가능이 귀찮아요. 원래 평소에 밥을 시켜 먹거든요. 근데 식비도 아낄 겸 시켜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하나씩 털어가지고 한 끼 한 끼 먹는 걸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양파에 달달함의 그런 맛도 느껴지고요. 버섯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버섯 향이 좋아요. 한 끼 끝! 이렇게 저의 첫 오늘의 자취 한 끼가 끝났습니다. 냉장고에 아직도 처리할 게 너무 많아요. 냉장고는 작은데 이 냉장실은 괜찮거든요? 근데 냉동실은 어마어마해요. 자취 한 끼는 저의 냉장고의 상황에 따라서 변형되니까요. 어떤 요리를 딱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요리를 딱 해드리진 못해요. 진짜 현실 자취 버전의 그런 한 끼를 보시고 싶고, 아니면 저희 집 냉장고에는 요게 있는데 요게 많아요, 요거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그걸로 한번 가지고 또 요리를 하는 리얼 자취 한 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험 파일럿 단계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다면은 자취 한 끼도 고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자취 한 끼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